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즈의 세린 이하입니다. 오늘은 뭔가 약간 조금 낯선 투샷 이하 세린 투샷입니다. 키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 키미 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게 떨려. 살짝 긴장됐어 지금.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시즌 오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일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제품이나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토커즈가 여러분들이 세일에서 좋은 제품을 건질 수 있도록 요 브랜드에서 요거 사야 된다 하는 거를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 또한 30% 정도 세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Stalkers.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스컵처에서 데려왔는데요. 이름은 스트라이프 빈티지 스웨트셔츠로 가격은 세일가 43,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였고요 사이즈는 원사이즈였습니다. 자 이 제품 이름대로 빈티지 스웨트셔츠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낭낭합니다. 이제 컬러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블랙 바탕에 회색이랑 카키랑 약간의 블루기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섞여 있어요. 이게 더 빈티지스러움을 한층 업시켜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디자인 다른 브랜드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포인트는 겉이 아니라 안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색깔 까지고 봤더니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보통은 니트를 짜서 안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데려와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니트와 얇은 기모를 덧대어서 본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설명이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이 제품의 디테일을 보시면요 왼쪽 가슴팍에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고요. 그리고 밑단과 소매 부분이 짱짱하게 밑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한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 좀 어벙벙하게 입어야 좀 그 맛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두껍고 짱짱하게 들어간 립이 이 풍성함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난 내 머리나 풍성했어. 나도. 그리고 이 제품이 남녀 공용 원사이즈로 나왔는데요. 이게 좀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남성분들도 넉넉하게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 머리 대신에 풍성한 이 스웨트셔츠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This is Never That에서 데려온 제품입니다. 이름은 오버다이드 니트 스웨터로 가격은 세일가 118,3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제품 정말 저희가 보자마자 눈이 돌아갔죠. 니트 전공자로서 저희가 이 제품을 보자마자 너무 데려오고 싶었어요. 근데 또 운이 좋게 마지막 남은 거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다는 점 아, 정말 우리는 너무 럭키한 것 같아. 세린이 잘해. 왜 역겨운데? 자, 저희가 니트 전공자로서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 한 니트에 굉장히 다양한 니트 테크닉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라고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포켓 니트 테크닉이 눈에 가장 띕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리플과 드롭 스티치 테크닉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외에도 총 7~8가지의 테크닉이 한 니트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참 매력적인 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보면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요 바로 이 몸판의 이음새 부분이 이제 더블 베드 즉 양면으로 니트가 짜여져 있어서 굉장히 짱짱한데 바깥 부분으로 갈수록 싱글 베드 폭겹으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돌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뭔가 저는 좀 빈티지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이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니트를 세로로 원단을 정상적으로 짠 후 가로로 돌려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니트 결이 가로로 돼 있는데 이것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리고 이름에서처럼 염색을 한 제품인데요. 보통은 색깔이 있는 실을 짜가지고 만드는데 이 제품은 흰색 실로 원단을 짜서 옷을 완성한 다음에 염색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 빠진 듯한 색감도 나고 좀 빈티지스러움이 여기에서 더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이 니트 착샷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라이프 미니멈 가만챗에서 데려온 제품인데요. 이름은 패디드 발막한 코트로 세일가 202,300원에 데려왔습니다. 소재는 폴리에스터 80%, 아크릴 20%였고요. 사이즈는 1사이즈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1사이즈가 품절이 되었는데요. 2사이즈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제품을 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패딩 굉장히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근데 패딩 잘못 입으면 이렇게 겉면 뚱뚱해지거든요. 언니, 막 이렇게 뭔가 패딩이 언니 잡아먹은 것 같이 막 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한 마리 애벌레가 되죠. 패딩은 너무 구하고 코트는 또 너무 춥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패디드 발막한 코트를 데려왔는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쫙 빠졌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조금 별로였어요. 이게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A라인으로 퍼져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 입으면은 망토 걸친 것 같거나 약간 이렇게 좀 부해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땠죠? 이게 입으면 예쁜 핏이 나와요. 또 이게 목이 좁고 A라인으로 퍼지는 핏이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하체가 튼실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핏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3M의 띤실레이트 충전재 사용을 해가지고요. 얇지만 보온성은 갖춘 그런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얇지만 따뜻한 발막한 코트 착샷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찬스찬스에서 데려왔는데요. 이름은 스트레이 데님 팬츠로 가격은 세일가 59,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였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제품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 데님 팬츠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데리고 왔지?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 뭔가 세일 때 사줘야 기분이 더 좋거든요. 맞아, 뭔가 원가 주고 사는 게 뭔가 조금 기분이 찝찝그래 하냐 그냥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이지만서도 이게 핏이 칭찬합니다. 이 청바지 핏이 적당한 와이드 핏에 일자로 툭 떨어져서 왠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남녀 공용 제품인데요. 이제 저희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 스몰 사이즈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는 27 사이즈를 입는데 이게 조금 컸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비슷한 사이즈의 허리를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은 허리끈 필수입니다. 자, 이 바지의 색감을 보면요. 물이 빠진 듯한 그런 색감인데요. 약간 슬쩍 노르스름한 그런 빛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던 탑들과 같이 매칭해서 입으시면요. 더욱 빈티지 느낌이 물씬 나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위아래로 빈티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그냥 이 바지에 깔끔한 탑 하나만 걸치셔도 충분히 세미 빈티지적인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지 하나쯤 세일 때 쟁여두시는 걸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빈티지 쳐돌이잖아요, 내가. 여기 거의 세린이 옷장 아니에요? 그니까 누가 내 옷장 열어놨어. 자, 그럼 이 청바지 착샷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즌 오프 할인율이 들어간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시즌 오프 기간 동안 눈여겨봤던 아이템들이 있거나 좋은 아이템들이 보인다면 겟겟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한 브랜드 제품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 제품들이 있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공유해주세요. 좋은 거는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